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장작을 좀 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무도요 잘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습니다. 나뭇결이 지저분한 건 잘 안 나갑니다. 그리고 웅이가 박힌 건 잘 안 나가고요. 나뭇결이 일정한 거, 오이가 없는 거는 나무가 잘 나갑니다. 자, 장작을 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끼로 찍어 놓고요. 망치로 두들겨 패야 됩니다. 와, 이건 안 나가네. 웅이가 있어서 안 나가는 겁니다. 자, 처음부터 난적을 만났습니다. 오이가 없는 부분을 해야 되겠습니다. 나갔는데 자, 옹이가 박힌 건 이렇게 안 나갑니다. 아, 자, 우리 강아지가 오바이트를 하고 있네요. 아, 힘듭니다. 나갔습니다. 자, 이렇게 옹이가 있어서 안 나간 겁니다. 자, 나무가 잘 나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, 요것도 만만치 않네요. 나뭇결이 막 뒤틀려 있네요. 자, 이런 건 손쉽게 나갔습니다. 자, 손쉽게 나가는 게 있는가 하면 잘 안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. 자, 지금 여름이래 갖고요.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. 도끼질 한 두세 번만 하면 숨이 헐떡헐떡 합니다. 자, 나무를 짧게 잘라놓으면 잘 나가는데요. 긴 거는 잘 안 나갑니다. 나갔습니다. 자, 맨 땅에 도끼질 하면 도끼날이 나갔어요. 자, 나무 가죽입니다. 됐습니다. 나무가 나갔습니다. 자, 나무를 이쪽에다가 잘라보니까 도끼 이질하는데 불편하네요. 자, 또 나무 가죽입니다. 이걸로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네요. 그냥 망치로 때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.
지지직 소리가 납니다. 도끼가 튀어버렸습니다. 자, 나무를 세워놓고 자르면 해무 잘 나가는데요. 이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라서 도끼가 내려 찍으면 날이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세워서 패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옹이가 있어서 안 나갔던 겁니다. 옹이. 자, 옹이가 있으면 잘 안 나갑니다. 자, 요거 하나만 더 패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안 나가네요. 나무가 물이 먹어 있어 갖고요. 며칠 계속 비가 와가지고요. 물이 먹어서 잘 안 나가네요. 나무가 바짝 마르면 쩍쩍 잘 나가는데 안 나갑니다.